네, 이번 시간에는 그 내장 SQL이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. 즉, 그 프로그램에 내포되어서 사용되는 SQL입니다. 일반적으로 4GL, 즉 4세대 언어라고 하는 자바나 .NET, C# 같은 이런 언어들에서는 이런 내장 SQL을 쓰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. 주로 어디 쓰냐면은 비주얼 베이직이나 코볼, C나 프로 C 같은 이런 언어들에 내포되어서 사용되는 SQL을 일반적으로 내장 SQL이라고 하는 특수한 SQL 형태입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함께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물론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하게 되겠죠. 문법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.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execute의 약자인 exec, SQL, 그 다음에 SQL 명령어,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옵니다. CC++도 마찬가지입니다. 앞에 달러 표시가 표현되죠. 이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SQL 명령어야라는 것을 언급을 해 두는 거죠. 비주얼 베이직은 exec라고 하는 명령어, exec SQL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. C나 C++은 달러 명령을 쓴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변수 앞에는 콜론을 이용해서 변수라고 구분해 줍니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 언어 변수 타입과 데이터 타입은 일치시켜야 되고요. 이 프리컴파일러, 즉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되므로 컴파일보다 우선 처리됩니다. 그러니까 전처리기가 먼저 쭉 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언어 컴파일러, C 언어 같으면 C 언어 컴파일러, 비주얼 베이직이면 비주얼 베이직 컴파일러가 동작된다 이 말입니다. SQL 코드 변수 값이 0이면 성공이고요, 100이면 실패를 말합니다. 양수면 경고고, 음수면 에러를 표현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해서 프로 C나 C++을 이용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이런 내장 SQL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